제명만세. 여기 세 개의 동반출원 한 게 보이는데 바로 960회 2번 32번 45번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동반 출연할 경우 어떻다? 다음 주 결과도 귀속된다. 그래서 일단 961회 11번, 20번, 29번, 31번, 33번, 42번 이 숫자들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보시면 천회, 천회에서 2번, 22번, 32번 이렇게 세 개의 숫자, 우리가 항상 즐겁게 볼 때 세 개의 숫자가 동반 출연. 여기는 중요하다. 좀 볼 수 있죠? 그래서 1001회 보시면 6번, 10번, 12번, 14번, 20번, 42번 요 숫자들 나올 수 있다. 볼 수 있고요.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확률로는 이 분석법이 좀 높다. 그러니까 50% 이상은 적중률 보인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동반 출원한 숫자 있잖아요. 2번, 32번, 45번 이렇게 세 개의 동반 출원한 숫자가 있는데 근데 또 2번, 32번 동반 출원한 숫자가 있습니다. 이랬을 때 여기서 겹치는 숫자 33번 겹친다. 이렇게 겹치는 숫자는 소거를 한번 해보자 했을 때 961회 숫자 중에서 11번, 20번, 29번, 31번, 42번 요 중에서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우리가 2번, 22번, 32번 2번, 22번, 32번 요 숫자들이 세 개가 동반 출원한 게 있고 또 2번, 22번 요 숫자들이 두 번 동반 출원한 게 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최근 100회 추첨 중 2번과 22번이 3회 등장했다. 이게 결론이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938회 요 숫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938회 요 숫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보시면 4번, 8번, 10번, 16번, 31번, 36번 요 숫자들을 1차적으로 일단 활용을 해 보시고 1차적으로는 이 숫자를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랑 또 같은 방법으로 2번, 22번, 32번 동반 출원했을 때 다음 나온 것과 2번, 22번 동반 출원했을 때 다음 나온 거 여기를 소거를 한번 해보면 10번은 겹치죠? 10번 겹치고 또 겹치는 숫자가 42번이 겹칩니다. 42번
그리고 겹치는 숫자가 있을까요? 4번 없고, 8번 없고, 16번 없고, 31번 없고, 1번, 7번, 15번, 32번, 34번 겹치는 숫자가 없다. 이랬을 때 1001의 숫자 중에서 우리가 뭘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냐 하면 6번, 12번, 14번, 20번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다. 6번, 12번, 14번, 20번 12번 괜찮죠? 12번 12번이 나오든 아니면 6번, 14번, 20번이 나오든 어쨌든 이 4개 중에 하나 이상 등장 가능하다.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014회 나올 가능성 높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? 왜냐? 5번, 45번, 22번, 34번 이렇게 흐름이 따라갔기 때문에 1014회 뭐 3번, 11번, 14번, 18번, 26번, 27번 요 숫자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2번, 5번 이렇게 동반 출연했고 1031에 6번, 7번, 22번, 32번, 35번, 36번 30번대가 많이 나왔네요. 그런데 또 1031회에서 22, 32 22, 32 동반 출연했기 때문에 여기 숫자 1032회 1번, 6번, 12번, 19번, 36번, 42번 요 중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게 볼 수 있고 저는 이게 보너스 오히려 보너스 번호 28번을 좀 주목하고 있었고 1번, 28번 요 중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19번 19번도 괜찮네요. 19번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 골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번이 5번 출연을 했는데요. 5번 출연해서 1순위 숫자가 됐고 보통 이럴 경우에 10번이 바로 나와 줄 수도 있지만 10번은 9로 나눴을 때 항상 우리가 말했죠? 9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숫자입니다. 나머지가 1. 그래서 10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를 보면 1번, 10번, 19번, 28번, 그리고 37번 이 숫자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.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요 숫자들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. 그리고 뭐 실제로도 보시면 뭐 1번 요 2회 출연 빈도를 보였죠? 나올 가능성 있다. 그리고 19번도 2회 출연 빈도를 보였죠? 나올 가능성 있다. 28번 0회 출연 빈도를 보였지만 한 번도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28번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37번 2회 출연 빈도를 보였기 때문에 요 숫자들 1번, 10번, 19번, 28번, 37번 요 숫자들 중에서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. 1, 10, 19, 28, 37 그래서
요 숫자들 반자동 추천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2순위 숫자들 보통 이렇게 2위 숫자들 여러 개 나오면 여기서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14번, 16번, 36번, 42번, 그쵸? 14, 16, 36, 42. 요 숫자들도 나올 수 있다. 여기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?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건 3순위. 제가 표시할 때 노란색. 4순위. 제가 표시할 때 녹색. 요 숫자들 우리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3순위 노란색 먼저 볼까요? 노란색. 자, 노란색 3번. 6번. 7번. 그리고 11번. 21번, 그리고 27번, 29번, 33번, 35번, 옆으로 가서 45번. 여기 노란색 중에서 한두 개 정도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 녹색, 녹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녹색. 1번, 9번, 12번, 15번.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할게요. 18, 아이고. 18, 19, 20, 22, 26, 31, 32, 37. 이 녹색 중에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. 결론은 노란색과 녹색. 여기 있는 숫자들 최소 두 개는 집어 넣어야 된다. 그래야 여러분들이 당첨이 더 가까워진다. 말씀드릴 수 있고요. 1번, 3번, 6번, 7번, 9번, 11번, 12번, 15번, 18, 19, 20, 21, 22, 26, 27, 29, 31, 32, 33, 35, 37, 45. 요 숫자들 중에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응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951회 아 2번 아 2번 2번이 나오면 좋겠네. 2번이 많이 보이네요. 아 2번, 12번, 30번, 31번, 39번, 43번 보너스 번호 38, 7개 중에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, 아까도 3끝이 많이 보였는데 43번이 여기 등장하는 거 보니까 43번도 가능성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, 지난번 방송에서 43번 나올까요?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43번이 가능성 있다.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왔으면 좋겠다.
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951회도 노란색 표시. 62, 19, 23, 34, 42, 보너스 번호 35. 일곱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. 19, 42. 괜찮죠? 아니면 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, 다른 것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. 963회도 나왔으니까 표시를 하겠습니다. 972회. 3, 6, 17, 23, 37, 39, 보너스 번호 26. 일곱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요. 우리가 마방팀 분석에서 7끝. 7끝이 가능성 있다 그랬었는데, 여기서 보시면 17, 37, 이렇게 두 개나 나와줬네요. 이 두 개, 17, 37, 여기서 나와줄까? 아니면, 나머지 727에서 나와줄까? 어쨌든 7끝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여기 17과 37이 나와줬다, 그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972회도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. 요중에 나올 수 있겠죠? 1번, 3번, 9번, 14번, 18번, 28번, 보너스 번호 34번. 3번 괜찮죠? 3번. 2번의 이웃수, 요거의 이웃수. 그렇죠? 어쨌든 7개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시고, 저는 3번, 28번 둘 중에 하나 나왔어요. 나왔으면 좋겠다. 요렇게 제 소망만 남기고 떠나가겠습니다. 999회도 노란색으로 일단 표시. 자, 1024회에서 38 있고, 1025회에서 9번이 있고, 1026회에서 5번, 32번이 있습니다. 노랬을 때 1027회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다. 여기서 나오겠죠? 14, 16, 27, 35, 39, 45, 보너스 번호 5. 27번 계속 등장합니다. 27번 반자동 추천수다 말씀드릴 수 있고,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. 어쨌든 27번이 자주 보인다는 것만 저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서 겹치는 숫자 나올 수 있겠죠? 겹치는 숫자가 또 뭐가 있죠? 27번 겹치죠? 27번 여기 있고 여기 있고, 27번 겹친다, 14번도 겹친다, 14번 겹친다, 그쵸? 그리고 또 겹치는 숫자가 뭐가 있죠? 35번. 35번은 여기로 겹친다. 그쵸? 21번은 여기로 겹치고, 3번은 여기로 겹치고, 3번, 25번. 어쨌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시면서 겹치는 숫자 중에서 나올 수 있고, 아니면 한번 나온 숫자 중에서 나올 수 있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, 세 개 구간에서 찾아가면 된다. 1014회, 1018회, 그리고 1027회 여기서 찾아가면 된다. 그래서 나는 뭘 갖고 갈까? 저는 27번이 마음에 든다.
아까부터 줄곧 7끝 27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, 아니면 뭐 21번이 나올 수 있겠죠. 21번이 나올 수 있고,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